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입니다. 모처럼 일반적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핫 이슈가 아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의 모습을 함께 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50대 중반이 되면 은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Retirement. 그런데 한국에서의 은퇴 나이는 조금 더 빨라지고 있죠. 50대 초반이 되면 은퇴를 원치 않아도 은퇴를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외부 환경이 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해외 생활을 하다 보면 자영업자, 즉 스몰 비즈니스를 내 비즈니스로 개인 사업자로 혹은 법인으로 하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은퇴 나이를 조금 더 연장을 하고 늦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가오게 되는 이 은퇴라는 내용, 미국 사람들은 은퇴를 한 다음에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기도 하고 또 많이들 우리가 겪어보기도 하지만 해외에서 살고 있는 대표적인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미국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은퇴 후의 생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오늘의 영상은 6가지의 형태의 모습으로서 함께 짚어보고 우리들도 그 안에 6가지 중에서 하나가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미국에서 은퇴하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매우 다양하죠. 왜냐? 인종이 많은 나라의 사람들, 여러 인종들이 뒤섞여서 살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은퇴하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다른 나라들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보여지고 또 생활하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개인의 경제 상황, 건강 상태, 그리고 은퇴 전의 직업이나 삶의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은퇴 후의 생활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습인데요. 활동적인 은퇴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Active Retirement라고 볼 수 있죠. 활동적이다. 건강이 뒷받침이 되고 마음과 정신이 건강하고 영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거죠. 활동적인 은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많은 미국의 은퇴자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경우에 은퇴 후에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자, 우리 뉴욕 키다리 쌤의 구독자이시기도 하고 또 멋진 영상을 컨텐츠로 올려주시는 우리 닥터 도토리님이 계시는데요. 우리 그분도 전 세계에 거의 100여 개를 여행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처럼 은퇴 전후에 세계를 여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미국인들이 많습니다. RV라고 하죠. RV, Recreation 차량, 즉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Recreation 차량, 또 Sleeping Car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RV를 타고 전국을 돌면서 생활하는 것도 인기가 있는데 많은 미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 그랜드 캐니언 쪽을 가보기도 하고 라스베가스 쪽을 가보기도 하고 뉴욕의 보스턴이나 나이아가라 폭포 쪽을 가보기도 하고 여유롭게 부부 동반으로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생활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 또한 봉사활동 및 커뮤니티에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에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발런티어들이 많죠. 미국인들은 또 비영리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면은 각종 그 단체들에서 행사를 할 때에 발런티어라고 해서 조끼를 컬러풀한 또 야광 모양의 조끼를 입고 발런티어를 하는 미국의 노인들이 굉장히 많죠. 종교단체, 도서관, 병원 등 우리는 다양한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은퇴 후에 미국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미 및 여가 생활을 하죠. 은퇴 후에 취미 생활에 더 많은 시간과 또 내 인생을 할애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골프. 미국에서 이 시니어 은퇴 후에 시니어들의 모습을 보면 타운에 가까운 퍼블릭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노인들이 골프를 칩니다. 그리고 또 은퇴 후 혹은 시니어 타운 같은 데를 가보시면 골프장을
끼고서 관리를 하는 서부나 중부, 남부 쪽이 더 많죠. 또 정원을 가꾸는 일들도 많습니다. 가든을 가꾸는 일이 취미이신 경우, 미술을 뭐 해보는 경우, 음악을 해보는 경우, 낚시, 연어를 잡으러 알래스카를 가거나 또 바닷가를 배 타고 나가서 낚시를 하는 등 다양한 취미를 통해서 여유로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자, 두 번째의 스타일, 유형인데요. 세컨 커리어 또는 파트타임을 가지고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컨 커리어. 세컨 커리어라는 것은 내가 평생을 가지고 있었던 job의 메이저, 메인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일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파트타임 일자리를 갖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미국도 10여 년 전 이전에만 해도 파트타임으로서 우리가 마트에 가면 캐시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노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그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만큼 잡을 구하는 게 경기도 어려워졌고 침체기가 오래되면서 젊은 사람들로 많이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중서부 도시 전체 미국을 생각한다면 이 세컨 커리어 또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재취업이라고 하죠. 재취업 또는 자영업 쪽입니다. 어떤 은퇴자들은 은퇴 후에도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거나 새로운 잡을 선택해서 세컨 커리어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서이기도 하죠. 50% 정도의 한국이나 미국 사람들의 노인들은 생활비를 따로 마련을 해야지만 되게 살고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연결과 성취감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컨설팅 또는 멘토링으로 살고 있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많습니다. 이전에 전문 경험을 살려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에 대한 노하우에 대한 부분을 은퇴 후에도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어떤 젊은 사람들이나 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멘토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은퇴 커뮤니티에서 생활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이 좀 낯설기도 하실 수 있는데요. 은퇴 커뮤니티다. 일부의 은퇴하신 분들은 55세 이상을 위해서 은퇴 커뮤니티로 이사를 합니다. 즉 노인 아파트, 시니어 센터가 포함이 되어 있는 카운티 내의 어떤 타운, 그리고 실버 타운이라고 하죠. 그런 곳으로 이사를 해서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커뮤니티는 사회활동과 운동시설 그리고 의료지원 등의 은퇴자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살아왔었던 2베드룸, 3베드룸인 어떤 렌치 형태의 스타일의 집 속에서 벗어나서 동화될 수 있는 은퇴자들만 모여 살고 있는 이 커뮤니티로 이사를 가면서 생활을 하는 거죠. 노인복지주택이 있습니다. Assisted Living이라고 할 수 있죠.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가장 무엇이 필요한가요? 예, 내가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다른 사람의 어떤 서포트를 받아서 부추김이라는 것을 받아야 될 때 의료 서비스와 일상생활의 이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 Assisted Living. 건강 문제나 신체적인 제약이 있어서 독립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하죠. 왜? 내 자녀, 내가 키워온 가족들로부터 해방이 돼서 왜? 부담 주기 싫어서 또 내 자존심이 있어서 내 가족들, 내 자녀들로부터 도움을 받기 원하지 않고 나 있는 돈으로 혹은 정부나 지자체, 카운티에서 서포트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건강 문제나 신체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인복지주택, Assist Living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스타일인 경우입니다. 해외 이민을 갑니다. 저렴한 생활비를 찾아서 해외로 이주를 하거나
미국 내에서도 저렴한 스테이트로 이주를 하죠. 일부 미국에 은퇴를 한 사람들은 생활비가 저렴한 나라로 이주를 하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미국의 근처의 나라 중에서 생활비가 좀 저렴한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멕시코, 코스타리카,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미국에 비해서 의료비나 생활비가 저렴하면서도 은퇴 후에 은퇴 생활을 즐기기가 아주 멋진 곳이라고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외 이민을 갑니다. 또 국내파들도 있죠. 대도시에 사셨던 분들은 조지아, 버지니아, 아틀란타 이런 곳으로 이주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유타 그리고 플로리다 많이들 가시기도 하죠. 은퇴 생활을 즐기기에 주변 환경이 평화롭고 여유롭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복잡복잡한 생활보다는 맑은 공기에 편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비가 저렴한 국내로 이민을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패밀리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입니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거죠. 가족과 함께 지내기를 원해서 또 타협이 돼서 또 관계성이 좋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 미국인들. 자녀나 손자, 손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가족의 일원으로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정서적인 지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관계성이 좋은 경우도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위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이 건강 문제도 있습니다. 내 품에서 키웠었던 자녀들과 끝까지 생을 마감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미국의 노인들도 있습니다. 백인이나 흑인만을 꼭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색인종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족관계가 더 돈독하고 relative, family relationship이 강한 민족들도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하는 미국 내의 미국인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음속으로는 이런 부분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는 많이 성향이 바뀌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정서적인 지원을 주고받으면서 평생을 살겠다. 부모 마음은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가 못하죠.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가족이 생기게 되면 그 가족을 챙기기에 급급하다 보면 같이 살다가 보면서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래서 섭섭하기도 하고 또 내 자녀에 대한 사고방식을 뜻밖의 알게 됐을 때 실망감도 큽니다. 그런 생활에서의 모습. 자, 마지막에는 여섯 번째인데요. 내추럴이라고는 개념인데요. 자연 속에서 조용히 살아보겠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시골 생활을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사를 안 짓던 사람이 조용히 도시 생활을 벗어나서 시골에 가서 텃밭을 가꾸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로망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다 내 부모가 살고 내 조부모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시골 생활을 택하는 은퇴자들 도시 생활을 떠나서 조용하고 자연이 풍부한 지역에서 소박한 생활을 하겠다라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농장을 운영해보거나 작은 마을에서 은둔 생활을 즐기며 이제 관계성 다 정리하고 내 주변에 필요한 사람만 두고 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작은 마을에서 은둔 생활을 즐기는 경우 자연과 함께 삶을 선호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미국에서 은퇴 후의 생활 방식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여섯 가지 형태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지금 영상을 함께하고 있지만 사람마다 매우 유연하고 개인의 가치에 따라서 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선택들은 은퇴자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무엇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만족도입니다. 만족도. 내가 나이를 먹어서도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자존심 지켜가면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요소로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는 부부가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경우에는 부부와 상의 끝에 부부가 결정을 내려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느 가정은 리더라는 개념으로 살아왔었던 그 부분에서 리더십의 발휘를 하고 있는 한 부분의 가장의 의견을 따르기도 합니다. 물론 독거라고 해서 혼자 살고 있는 경우도 이러한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마무리 짓습니다. 미국에서 은퇴하는 사람들의 6가지의 은퇴생활 모습. 첫 번째, 활동적인 은퇴생활, Active Retirement가 있고요. 두 번째는 Second Career 또는 Part-Time을 가지고 일자리를 찾는 경우. 세 번째는 동종의 내 분위기와 내 생활과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자 은퇴 커뮤니티에서 생활하는 경우. 네 번째로는 국내에서 이민을 하거나 이주를 하거나 해외로 저렴한 생활비를 찾아서 이주를 하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와 끈끈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가족과 함께 마무리를 즐겼다면서 가족과 함께 지내기를 선택하시는 경우. 여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초자연적인 조용한 생활을 하겠다. 그래서 시골 생활을 일부러 선택하시고 맑은 공기를 선택하시는 그러한 미국인들의 모습. 어찌 보면 여섯 가지 안에 모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자, 오늘의 영상을 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앞으로 은퇴를 언제로 생각하시는지 또 은퇴 후에 경제적인 부분을 어떻게 마련을 하셔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은퇴 후에는 어떠한 로망이나 플랜을 가지고 지금 목표를 살고 계시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공하시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차별적으로 마음껏 마무리가 되실 수 있는 인생을 충분히 누르실 수 있는 우리 뉴욕키다리쌤의 시청자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영상의 내용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시간에 뵙겠습니다. So